자, 이 품위당에서 배우는 세타령은 엄청 길어요. 기니까 저기 봐야 배우신 다음에 그거를 절수를 하고 싶은 절을 절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13절까지가 있는데 가사가 참 좋아.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저기 뭐야 요청에 의해서 다 배우든지 아니면은 한 절씩 해서 한번 2-3절만 배워보든지 하실 거거든요. 노래방에 있는 걸로 여기서는 김세라나 네. 아, 김세라나 풍으로 안 하고 네. 여기 봐야 그 성주풀이도 틀리더라고. 약간 틀려. 아. 그 저기 김세라나 게 아니요. 김세라는 가요고 네. 이거는 남도 민요라서 오리지널이라서. 아, 네. 맞아요. 이렇게 아니 약간은 틀려. 틀려. 비슷하면서도 아니던 것이었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일단 배워보셔요 이걸로. 네. 네. 이것도 역시나 중중머리인데 저기 3월 30일 날부터 제대로 배우실 거예요? 아니면 저기 봐 바로 1절로 들어가실 거예요? 이건 앞소리가 있어요. 3월 30일 날 연자 날아들고 혼접은 변편 남나 송림나 여기 이 노래가 있거든요. 어쩌? 근데 어디 가서 써먹으려면 이것도 해야 돼요? 네. 예. 제대로 써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제대로 해야지. 남도민요 좀 배웠어 하는데 제가 날아간다 엄마야 가요잖아 이렇게 돼요. 바로 이거 뭐 세타령이 이 앞에 있는 거거든. 원래가 붙어있는 거거든. 어. 근데 요걸 앞소리를 안 해버리면 아 안 배웠구나 그냥 어디서 듣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이게 세타령 3월 30일 날 아하 아하 배웠구나. 논밭댕이 맷댕이 팔았구나. 논밭댕이 맷댕이 팔았구나. 풍류방 출입 좀 했구나. 이렇게 나온 것이야. 근데 새가 어허 들었구나. 이건 듣고 하는구나. 이거는 예? 이거는 그냥 마구잼이구나. 이렇게 나와. 근데 3월 30일 날 나면 어허 주룩주룩 자기도. 옛날이 3월 3일. 3월 3일. 음력 3월 3일. 삼진날. 그때 제비가 나온다는. 음력 3월 3일날에 강남 갔던 제비가 그 철새잖아. 제비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가사풀이 해드릴게. 나한거 있어. 그거 나중에 당신에서 드려요. 네, 다 드릴게. 우선 노래 배우시죠. 이제 우선 노래 배우고. 고전문학 아니 고전문학 너무 좋지. 지대로 해요. 네, 제가 전문가예요. 원래 이제 고전 전문가니까. 아주 그냥 가사풀이 하는 거 좋은 게 많어. 3월 3일 날 연자 날아들고 연자가 제비란 뜻이요. 제비 연자. 연자. 그러니까 제비가 날아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고상하게 3월 3일 날 연자 날아든다. 제비 날아든다. 제비 날아든다. 그러면 말하자면 상스럽다. 그래 옛날에는. 그러고 제비 연자 써서 연자. 그러니까 제비 씨가 제비님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3월 3일 날 연자 날아들고 시작. 3월 3일 날 연자 날아들고 혼접은 변변 시작. 혼접은 변변. 혼접이 뭐냐면은 저기 뭐야 호랑나비. 호랑나비가 편편 그러니까 이렇게 춤추는 거예요. 편편. 혼접은 변변. 나무 송잎나 그리고 나무들이 송잎이 나지 그때 이제 이쁜 쏙 이렇게 그 쌍문을 틔워갖고 겁나게 이쁜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네요. 3월 30일이 돌아오니까 제비는 날아들고 나비도 춤을 펄펄 추고 나무에서는 송잎이 쏙 쏟아났다 이거요. 그냥 그림만 봐도 겁나 이쁘잖아. 그쵸? 3월 30일 날 연자 날아들고 시작. 3월 3일 날 연자 날아들고 혼접은 변변 나무나무 송잎나. 혼접은 변변 나무나무 송잎나. 가지꽃 피었다 주몽을 떨쳐. 가지꽃 피었다 주몽을 떨쳐. 가지가 그냥 꽃이 탁 피면서 그 봄 꿈을 그러니까 그 나른했던 그 겨울잠 잤던 그 춤몽을 그냥 팍 떨쳐내서 꽃이 그냥 팍 펴나는 거야. 손이 그냥 잠을 딱 떨쳐내는 거지 봄잠 뭐 이게 겨울잠 그동안에 좀 나른했던 거를. 아주 예쁜 가사예요. 가지꽃 피었다 춤몽을 떨쳐. 가지꽃 피었다 춤몽을 떨쳐. 원산은아만 큰산은 중중. 원산은아만 큰산은 중.
정상으로 돌고.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요. 너무 이게 저기 하루에 배우기는 길거든요. 제가 넣어드리기는 끝까지 넣어드릴게요. 지금 하는 것을 녹음을 하셔요. 그리고 배우는 건 여기까지만 배우게요. 저 끝, 이 곡에, 그러니까 앞소리 끝까지 넣어드릴게요. 삼월 삼진날 연자 날아들고 어쩌면 편편 나무나무 송잎 나가지 꽃 피어 나춤을 떨쳐 원산은 남만 큰산은 중중 기암은 중중매산이 울어져 리시내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쭈르르르르르 저 골물 콸콸 열두 골물이 한 뒤로 쏟쳐 전방저 지방저 월덕저 구부저 방울이 버금저 건너 평풍석에다 아주 광광 마주 세려살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로 가자 말 아마 내로 혼나 돌아온 경치가 또 있나 아마 내로 혼나 돌아온 경치가 또 있나 새가 날아든다 뱀과 첩새가 날아든다 안수문전의 풍년새 삼고국신 무인척 울림 피해조 못세 터리 동춘화답에 짝을 지어 삼고삼내 날아든다 까지 제가 조금 더 드릴게요. 풍경 아니다 미술이다 미술. 멋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춘풍을 떨쳐 아니에요? 춘몽을 떨쳐. 춘몽을. 춘몽이에요. 예, 춘몽. 봄 꿈. 예, 봄 꿈을 떨쳐. 봄 저기 뭐야 일장 춘몽 다 이게 봄에는 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춘몽을 떨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기 천리시내는 청산으로 돌고까지 오늘 배워보시는 거예요. 삼월 삼진날 연자 날아들고 시작 삼월 삼진날 연자 날아들고 호접은 변변 남나무 송잎나 호접은 변변 남나무 송잎나 가지 꽃피었다 춘몽을 떨쳐 가지 꽃피었다 춘몽을 떨쳐 원산은 암암 큰산은 중중 원산은 암암 큰산은 중중 기암은 증증배산이 울어 기암은 증증배산이 울어 천리시내는 정산으로 돌고 정산으로 돌고 삼월 삼진날 연자 날아들고 삼월 삼진날 연자 날아들고 호접은 변변 나무나무 송잎나 호접은 변변 나무나무 송잎나 가지 꽃피었다 춘몽을 떨쳐 가지 꽃피었다 춘몽을 떨쳐 춘몽을 떨쳐 춘몽을 떨쳐 원산은 암암 큰산은 중중 원산은 암암 큰산은 중중 기암은 증증배산이 울어 기암은 증증배산이 울어 정상으로 돌고 널리 시내는 정상으로 돌고 그래도 많이
가지 꽃피었다 주몽을 떨쳐 원사 누나 맘 군사는 주홍종 원사 누나 맘 군사는 주홍종 기암은 증증배산이 울어 기암은 증증배산이 울어 천리시내는 정산으로 돌고 잘하시네요. 두 번만 더 하고 오늘은 습을 적겠어요. 3월 삼진날 연단 날아들고 3월 삼진날 연단 날아들고 호적은 변전 나무나 무송님나 호적은 변전 나무나 무송님나 가지 꽃피었다 주몽을 떨쳐 가지 꽃피었다 주몽을 떨쳐 원사 누나 맘 군사는 주홍종 원사 누나 맘 군사는 주홍종 기암은 증증배산이 울어 기암은 증증배산이 울어 천리시내는 정산으로 돌고 3월 삼진날 연자 날아들고 3월 삼진날 연자 날아들고 호적은 변변 남나 무송님나 호적은 변변 남나 무송님나 가지 꽃피었다 주몽을 떨쳐 가지 꽃피었다 주몽을 떨쳐 가지 꽃피었다 주몽을 떨쳐 원사는 남방 군사는 주홍종 원사는 남방 군사는 주홍종 기암은 증증배산이 울어 기암은 증증배산이 울어 천리시내는 정산으로 돌고 회장님. 네. 공수. 아, 공수.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